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07년에 개봉해서 한국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칸느 영화제를 비롯한 세계의 유수한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던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수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신혜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서 하나뿐인 유치원생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은행 통장에는 470만 원, 잔고 4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만은 그녀는 처음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치 돈 많은 부자인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피아노 학원을 개업을 하고 또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돈을 가지고 땅을 살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다니는 이 사람을 보고 시골 사람들은 동정심 반, 부러움 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밀양에 정착을 하는 중에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 이 여인의 돈을 노리고 아들을 납치를 합니다. 수천만 원 몸값을 요구하는 이 납치범에게 그녀는 전 재산인 470만 원을 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은 결국 아들이 살해되고 맙니다. 남편도 죽었고 또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여인,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들의 사망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여인의 눈에 교회에서 걸어놓은 현수막 하나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부흥회를 알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부흥회, 그런 이제 현수막을 보게 되고 그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대성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이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울음이 그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점점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됐지. 찾아가서 굳이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용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렸지만은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살인범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인자로부터 뜻밖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서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자기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기는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살인범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살인범의 얼굴은 참 편안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뜻밖의 반응이거든요. 뜻밖의 반응에 이 주인공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나오다가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기는 정말 힘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살인자를 용서할 마음까지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찾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했느냐라는 겁니다. 피해자는 난데, 피해자는 난데, 억울한 건 난데,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난데 왜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내게서 용서할 권리마저, 이 용서해줄 기회마저 하나님이 뺏어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받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동맥을 끊고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생각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입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뭐 다른 관계가 기도에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대계명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대계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이 주기도문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예배의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또 기도할 때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 정말 중요한 이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오니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기도에 관한 찬송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기도가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에 영적 전투의 요소가 있습니다. 마귀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긴장 속에서 또 전투적인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이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즐거운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즐거운 동행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 가장 큰 혜택이 뭐냐 하면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난제들을 인간의 이 기술과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그 초인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이 이 문샷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문샷 프로젝트. 여러분, 1960년대에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계획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을 문샷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인간들이 이루어냅니다. 이제는 달뿐만 아니고 화성과 더 먼 목성까지도 탐사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인 암도 곧 인간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죽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죽는데, 그러나 내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다.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용서해 줄 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분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러운 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용서해 줄 분이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의 비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혜택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행하거나
공로를 세워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은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듯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한데,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저 내가 그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 생활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용서가 하늘과 땅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시내는 붕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기에게 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을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아들을 죽인 살인자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인공이 정말 그 살인자를 용서했느냐라는 겁니다. 대답은 진실로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주인공은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찾아가서 원수를 용서하는 멋진 이벤트를 계획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살인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면 멋진 말로 그에게 용서를 선언해 줌으로써, 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자기의 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위한 용서고 자기를 위한 이벤트를 꾸몄던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이 시나리오가 빗나간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도 버리고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받아 누렸다고 생각했던 평안과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만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 하늘에서도 매인 채로 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핵심이죠.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맺혀있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혀있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면 이 예배가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어떤 불편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방해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용서가 필요하고 또 용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잘 되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용서할 일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손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몸이 좀 병들어서 아프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로 이 돈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면은 삶이 얼마나 힘들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처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낮은 땅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이 마구간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희생과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려고 하면 또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마귀는 집요하게 방해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용서를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용서를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분을 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그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를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이 무슨 특별한 기도를 만들어서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대가들은 이 주기도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기도문을 귀하게 여겼어요. 연세 높으신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임종을 앞둔 믿음이 좋으신 그런 교회 어른들, 이렇게 가끔씩 될 때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고백은 그겁니다. 야, 이렇게 내가 나이 많고 또 늙어서 시간도 많으면은 기도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몸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병들면 기도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기도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많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는 주기도문뿐이야, 주기도문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기도의 모범이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다른 기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남아있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드려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 날마다 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맺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능력을 구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아름답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